보람이 TV. 엄마, 따라가고 있어. 아, 엄마, 나 놀다 올게요. 그래, 엄마 아기 보고 있을게. 아후! 뭐부터 할까? 이거 돌리기. 히히, 재밌다. 짝꿍, 안녕. 안녕? 반가워. 반가워. 유후! 우후, 나도 미끄럼틀 타야지.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자! 우후! 나도 탈래. 야호! 아빠, 진정. 병원에 가야 되니까 데리러 왔지. 여보, 어딨어요? 여보, 내가 데리러 왔어요. 조심조심 병원에 가요. 그래요, 여보. 병원으로 출발. 아, 아쉽다. 더 놀고 싶었는데. 다음에 또 놀아. 알겠어요. 오, 병원에 왔네. 자, 여기 주차하고. 자, 내가 들어줄게요. 조심조심. 고마워요. 어서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예약했어요. 아, 밥이시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쪽으로 오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안내해 드릴게요. 저기 계십니다. 선생님, 밥이 한자 오셨어요? 어, 네. 이쪽에 누우세요. 자, 선생님 오세요. 어, 오셨네요, 환자분. 자, 그럼 수술복으로 갈아입어야지. 자, 수술복을 꺼내서. 자. 자, 변신! 어떤가요? 수술복으로 다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자. 이걸로 혈압을 체크해 드릴게요. 팔에 이렇게 걸고. 오, 혈압이 정상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오, 좋은데요? 자, 그럼 청진기로 심박수를 재볼게요. 우리 귀여운 딸이 태어났어요. 축하드려요. 이 아기를 아기 욕조에 씻어야겠죠? 아기 욕조 나라. 자, 우리 아가 씻어볼까? 자, 조심조심. 자, 제가 씻을게요. 우리 아기 물이 뜨겁나 안 뜨겁나? 아, 아주 좋군. 물이 적당한 온도예요. 잘. 자, 이제 수건으로 닦아줄게. 자, 그리고 무게를 한번 재볼까? 3.05kg. 아주 정상입니다. 이제 엄마한테 가자. 아, 우리 아가 얼른 보고 싶네. 아, 엄마, 저도 동생 보고 싶어요. 어, 저기 온다. 자, 맞습니다. 깨끗하게 씻었어요. 어머, 엄마가 밥 줄게. 배고프지? 자, 우유 먹자. 잘 먹네. 사랑스러워. 아, 너무 귀엽다. 엄마, 저도 우유 동생한테 줘봐도 돼요? 집에 가서 도와줘. 알겠어요. 자,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응급상, 응급상. 모두 비켜주세요. 모두 비켜주세요. 자, 여기 조심조심 얹고. 자, 출발! 다 왔어요. 자, 병원에 도착입니다. 이제 환부를 내려야겠네요. 자, 그럼 입원실로 가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니까 휠체어를 타고 갈게요. 자, 3층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병실이 비어있었는데 이쪽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기를 신생아 보호실에 놔둘게요. 자, 가자, 우리 아기.
2층에 가면 친구들이 많이 있단다. 자, 여기야 신생아실. 자, 너의 자리는 여기란다. 여기에 잘 누워 있으렴. 자, 이렇게 모빌도 해줄게. 재밌지? 아, 잘렸다. 배고파. 자, 여기 식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네. 신선한 야채로 만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와, 야채 볶음밥이다. 포도도 있네. 자, 이제 3층에도 식사를 배달해야지. 맛있는 아침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자, 먹어볼까? 여기 정말 맛있는데? 우리 아가는 맛있게 먹고 있을까? 궁금하네. 자, 우리 아가들도 우유 먹을 시간이에요. 맛있게 먹으렴. 배고팠구나. 그래, 너도 줄게. 알겠어, 너도 줄게. 자, 맛있게 먹자. 아, 우리 아가들 너무 귀엽네. 오, 자, 여기 산후조리원이 어디지? 아, 3층이구나. 와서 아기 낳은 걸 축하해줘야지.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했지. 왔어요. 우리 귀여운 딸. 정말 수고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아유, 예쁘다 우리 딸. 이런 꽃선물까지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어머, 고마워. 와우. 자, 이제 2층으로 가볼까? 오늘 태어나는 날인데 우리 아가랑 같이 집에 가야지. 어머, 왔어요? 왔어요. 우리 딸 잘 있었니? 아빠 왔다. 여기에 태어날 옷을 가지고 왔어요. 잘했어요. 예쁜 체크무늬 옷이네. 입어야지. 이제 아가랑 같이 집을 가요. 그래요. 조심조심. 1층으로 가서 아가를 유모차에 태워서 집에 갑시다. 그래요. 신난다. 자, 이건 바비 휠체어 장난감이에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는 바비예요. 바퀴에 반짝반짝 거리는 게 보이시나요?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손으로 밀면 자유자재로 움직인답니다. 바비의 모습은 이래요. 여기에 가방도 있어요. 가죽 가방 같이 보이죠? 체크무늬 셔츠에 그리고 청바지를 입은 바비예요. 휠체어도 아주 잘 움직여요. 빨간색 휠체어네요. 한번 바비를 태워볼까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기를 누르면요, 구독이 되고요. 여기와 여기를 누르면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